오늘 게임을 하나 추천받아서 들고 오긴 했는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. 이게 일단 가격이 1,000원이었거든? 이거 투수가 추천해준 게임이고요. 무려 한국어 지원입니다. 아마 플레이가 놀이로 번역이 된 걸로 보아 한글 지원이긴 한데 조금 걱정이 되지 않나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움직여지는데? 안녕, 나는 오리. 내 직업은 그냥 이렇게 문에 둥둥 떠 있는 거야. 조금만 기다리면 오른쪽에 있는 오리 게이지가 다 채워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란다. 걱정하지 마렴. 야, 얘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? 안녕, 나는 썩은 오리. 나는 악역이야. 나는 저 오리가 너무 질투나. 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귀엽게 태어나서 항상 모든 이들의 욕조리 독차지했지. 너무 질투나. 타이밍만 노리고 있어. 둥둥 떠다니는 저 자식. 아주 질투나. 이상해. 자꾸 시선이 느껴져. 저 못생긴 오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. 나 너무 무서워. 죽일 거야. 죽일 거야. 모든 이들의 사랑을 뺏어간 저 귀여운 노란 오리를 죽일 거야. 무서워. 도망가자. 얼굴도 못생긴 게 성격도 나쁘네. 조금 있으면 더 귀여운 친구가 올 거야. 안녕? 나는 나무 오리. 나는 몸이 딱딱하지만 성격도 딱딱하지. 말 걸지 말아줄래? 알겠어. 저 자식은 성격이 딱딱한 나무 오리구만. 얘는 무서우니까 건들지 말자고. 딱딱. 어? 아! 이 자식 죽고 싶은 건가? 헛! 시스로 귀염댕이 오리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오리를 쳐버렸잖아. 도망치자. 어? 아하, 넌 죽었다. 통. 아니, 탈탈탈탈. 무서워요. 무서워요. 헉, 못생겼어. 헉, 귀여워. 저 사람은 날 미워하지만 어쩐지 그의 어깨가 쓸쓸해 보여. 항상 외로운 못생긴 오리. 내가 그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. 다시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. 그는 반짝이는 내가 부담스러운가 봐.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? 왜? 저 예쁜 오리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지? 아까 잠깐 부딪혀서 그러는 건가? 하지만 나 같은 못생긴 애인데 저런 이쁜이나 어울리지 않아. 내가 알아서 피해주자. 딱딱 딱딱 꽉꽉. 다른 오리가 올 시간이군. 나보다 부드러운 오리가 왔으면 좋겠군. 뭐지? 안녕, 나는 대리석 오리. 나는 무거워서 하늘 뜨지. 이렇게 말하면 대충 편집자가 자막 넣어주겠지. 다음 오리 옵니다. 안 돼, 돌아와. 이번 오리는 돌오리. 대리석보다도 더 무겁다네. 나는 운이 안 좋게 대리석 오리 머리 위에 떼어나 둘이 같이 나란히 처박히게 됐어. 대리석 오리도 뒤집히고 말았어. 아, 얘네 둘 다 뒤집혔어. 멍청한 돌오리 때문에. 사실 나는 모든 이해를 흑막이 없어. 이렇게 귀여운 외모로 태어나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사실 나는 다른 오리들이 나보다 주목받는 걸 원치 않았어. 그래서 돌오리를 대리석 오리로 떨어뜨렸어.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망망대해에 사라지게 되었어. 난 왜 여기로 온 거지? 아, 못생긴 오리랑 썸타던 참이었는데 나 왜 여기 있어? 얘 언제 여기 떨어졌어? 안녕 모두들 고마웠어. 역시 나쁜 아이는 벌을 받게 되나봐. 다들 건강하기를. 안녕. 야, 근데 그러면 이제 다 못생긴 애들만 남았는데 여기? 어떡해. 엉덩이 두 개랑 못생긴 애 두 개밖에 없어. 노랭이는 이제 드디어 잡히지도 않네? 망했다. 이제 희망은 다음 오리뿐. 온다. 새로운 오리가 온다. 왔다. 안녕, 나는 체크 오리. 야! 여기 내 구역에 새로운 오리는 내 거라고! 웃기고 있네. 저 오리 내가 태어나자마자 찍었거든? 저리 안 꺼져? 어머, 뭐야 여기. 난 자기들한테 관심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. 진짜 웃겨. 자기들 몸에 체크도 없으면서 지들이 나 좋아하면 내가 자기들 좋아했잖아 봐. 아, 아가씨 안녕하세요. 어, 뭐야, 재수없어. 저 아가씨. 아가씨! 물살이 우릴 갈라놓을지라도 당신의 향한 마음은 영원히 당신 쪽으로만 흐를 것이오. 어, 뭐야, 재수없어. 다음 오리 뭐야. 왔다. 제발 못생긴 오리가 왔으면 좋겠어. 에헴, 나는 틀딱 오리. 어험. 아이고, 요 젊은이들밖에 없구먼. 아유, 나 때는 말이야. 저 어린 놈이 시선이 느껴지는구만. 어, 안 돼! 안 돼! 예쁜이 어리!
얼른 말씀은 들어야지. 남녀가 함께 풀장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. 그럼 나는 여자 풀로 와야겠어. 난 어른 말씀을 잘 듣는 사실 착한 오리였단다. 그래, 이게 맞지. 이것들은 말이야, 남녀가 아주 그냥 다음 오리도 이거 같은 풀에 있으려면 이건 남자 오리가 와야 될 텐데. 온다! 안녕, 난 청둥오리. 나는 너무 귀여워. 이 자식들은 예쁜 여자만 나타나면 가까이 오는구만. 근데 나 은근 이 오리 맘에 들지도. 나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. 너 나랑 같이 헤엄칠래? 난 너무 반란까진 애는 별로야. 난 단정한 체크무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. 따라오지 말아줄래?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. 이 구역에 나보다 이쁜 이가 나타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. 드디어 왔다.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법이지. 어디 한번 피했고? 대충 눈물 주르 흘리는 못생긴 오리짤. 얼마나 싫으면 저까지 들어갔냐? 투수 오리가 밑으로 내려갔네. 키키키에. 난 투수 오리를 한적 없는데? 투수 오리를 한적 없어. 그냥 못생긴 오리라 했지. 그리고 심지어 저 오리는 지금 잘 놀고 있잖아. 여자랑 같이. 물론 지금 말도 못 걸고 있긴 한데. 근데 1,000원짜리 게임으로 이렇게까지 노는 나나양도 대단한 것 같아. 뭐하는 게임이냐고요? 제 생각에 상황극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, 오리로? 1시간 정도 켜놓으면 오리가 어머머 쟤도 간다. 이 자식 결국 이까지 와? 건방 진자지. 딱딱 오리 혼자서 딱딱한 척은 다 하더니만 속내가 아주 시커멓구먼. 새로운 2대2 구조? 결국 틀딱 피해가지고 다 놀러가 버렸다. 조용하니 좋구먼. 아니 잼비놀이 어쩔 TV 저쩔 TV 틀딱 TV 쿠쿠도 빙고. 저 친구는 잼민 TV로 유명한 유튜버 잼민. 역시 유튜버라 그런지. 저 어디 간 거야? 역시 유튜버인가? 저기요, 잼민TV님 팬이에요. 뭐야? 얘 모자가 날 수 있는 모자구나. 안 돼, 이쁜이가 또 떠나간다. 안 돼, 가지마. 크크루빙뿡.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. 덕바. 10분짜리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연기력이 상당히 재밌었어. 지치네. 역시 바성비의 나나양은 오늘도 10분짜리를 60분 동안 찐하게 즐기고 갑니다. Just stay.